고민, 이게 일 드는 거예요. 쇼호스트들도 그렇고, 영업하는 분들이 그 부분을 되게 많이 힘들어해요. 이문을 남기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어떤 분은 죄책감을 느끼는 분도 계세요. 이문을 남기는 거에 대해서. 전혀 그러면 안 되거든요. 내가 이문을 남겨서 그만한 서비스를 해주면 되는 건데, 그거를 A약이 있고 B약이 있고 얘는 5만원 남고 얘가 6만원 남는데, 많이 남으면 6만원을 줘야지. 라고, 그게 좀 고민이 되는 거잖아요. 5만원짜리 줘도 되는데, 근데 두 개가 같은 약은 아니거든요. 분명히 5만원짜리, 6만원짜리의 성분이 다르거나 효과가 다를 텐데,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6만원짜리 권할 수도 있는 거예요. 또 이분은 좀 돈이 없는 것 같으니까 약효가 좀 떨어져도 싼 약을 줄까? 아니면 비싼 약은 좀 부담되지 않을까?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. 이분이 돈이 없는지 있는지는 그분의 사정이고, 나라면 좀 더 좋은 약, 효과가 빠른 약, 그리고 고가의 약을 줬을 때 훨씬 효과가 있다면 난 권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그걸 굳이 싼 거, 근데 싼 건 싼 거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. 똑같은데 하나가 비싸다,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. 뭐가 이유가 있잖아요. 성분도 두고 다 똑같은데 얘는 브랜드가 좀 있어서 비싸, 그것도 이유가 있는 거죠. 이 사람은 또 안심이 되잖아, 브랜드 있는 걸 먹으니까. 그리고 만약에 브랜드가 없는 건 브랜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아무래도 브랜드가 있고 큰 회사들이 또 해결할 능력도 있는 거고, 다 세상은 그런 것 같아. 그걸 내가 판단해서 이 사람은 돈이 없을 것 같으니까 싼 거,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오지랖이에요. 나쁜 오지랖. 그리고 이문이 남아야 돼요. 그래야 내가 그 이후에 사후 서비스가 가능합니다. 너무 싸게 사잖아요. 만약에 그 회사가 너무 싸게 주다가 망했어,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AS가 안 돼요. 그런 경우 많아요. 중국산 막 싼 거 사다가 회사 없어졌어. AS가 안 돼. 근데 조금 비싸더라도 국내산을 샀더니 AS가 돼. 그러니까 대표적인 옥돌매트예요. 홈쇼핑에서 옛날 옥돌매트 많이 팔았잖아요. 엄청 팔았잖아요. 다 망했거든요. 지금 계속 AS가 들어온다고. AS 해줄 데가 없는 거야. 다 망해가지고. 홈쇼핑에서 막 10년 전에 판 것도 리스트가 다 있거든요. 그럼 막 전화 온단 말이에요. AS 해달라고. 근데 안 해줄 수는 없거든. 그래서 홈쇼핑이 좋은 게 어떻게든지 연결해주거나 책임을 지려고 그래요. 자기네가 판 거는. 근데 인터넷 쇼핑몰에서 샀어. 뭘 망하고 다 망했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. 계속 지속적으로 약국의 경영이 돼야 계속 AS가 가능하죠. 그렇죠? 그럼 내가 돈을 벌어야 계속 경영을 하잖아. 그러다가 막 싸게 주고 막 베풀다가 약국 문 닫았어. 그게 더 큰 피해 아니에요? 그렇다고 무슨 폭리를 취하시는 것도 아니고.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었어. 약사님 중에서 박덕수님이라고 계세요. 내가 굉장히 존경하는 약사님인데, 그분은 무좀으로 대박이 나신 분이에요. 무좀약 팔아서. 그러니까 무좀을 그냥 정성스럽게, 예전에 이제 그 조제를 안 했던 시절에 정성스럽게 무좀을 치료해 준 거야. 약사님이 막 일일이 발 만져가면서 닦아주고 막 이렇게 해갖고. 그리고 안 오잖아? 전화해갖고. 이건 정기적으로 먹어야 되거든. 발라야 되거든. 막 그래갖고. 무조건 오라 그래갖고. 그러니까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지. 그러니까 무조건 낫는 거야. 이 약국만 오면. 대박이 난 거예요. 막 약, 그냥 막 제약회사에서도 막 상패주고 너무 많이 팔아줘가지고 무좀약을. 그 돈을 어마무지 벌었어요. 그래서 뭐 했냐면 지금 요양원 하세요. 건물을 사서 요양원을 지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돈에 어르신들을 모셔. 그리고 텃밭 또 땅 사가지고 남편 시켜가지고 농사 지어가지고 그걸로 요양원 하시고. 그리고 돈 벌어서 박사를 두 개 따셨어. 세 번째 박사에 도전하시더라고. 더 많은 걸 공부하는 거야. 더 잘해주기 위해서. 내가 번 돈으로 내가 공부하고. 얼마나 좋아요? 그쵸. 벌어서 혼자만 잤을 거 아니잖아.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우리 고객들을 뭐 서비스도 해주고 더 좋아해주고. 그러려면 내가 이문이 남아야 돼. 저 돈 잘 벌어요. 잘 벌어요. 오늘도 많이 벌고 왔어요. F2P에서. 책도 막 90권 팔았고. 자, 그거 나 혼자만 쓸까? 아니에요. 저도 이렇게 지역 다니면서 말도 안 되는 금액이 지금 전국 다니거든요. 가면 차비가 더 나와. 근데 또 가요. 사명감 갖고. 여기서 내가 써야 된다. 그리고 나중에 플래너 배워보시면 알겠지만 정모하잖아요. 밥값 안 내십니다. 제가 밥값 냅니다. 한 달에 한 번씩 정모를 하는데 공짜고요. 강의 무료로 듣고요. 밥도 공짜로 먹고 갑니다. 그러니까 막 4, 50명씩 오는 거예요. 사람들이. 그것도 이제 내가 또 베푸는 거지. 그런 것들이 다 복합이 된 거니까 너무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. 예.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고 내가 정당한 임무를 취하시는 거예요.
그리고 오버하고 친근하게 돼 있을 때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.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. 카카오톡의 친구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.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.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.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.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.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?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. 바로 다운됐죠?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.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.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.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.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